네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논현동의 천무신당입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도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이번에 네. 저희 민필름과 처음 찍으시는데, 네. 선생님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제 뭐 지금 아까 인사드렸다시피 논현동에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실령님 모시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어요. 사실 얼마 안 됐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싫고요. 예, 네, 그렇게 해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그런 남자 박수입니다. 네, 네. 선생님은 네. 뭐 신의 길을 가게 된 특별한 사연 같은 게 있을까요? 뭐 다들 비슷해요. 무당 되는 이유는 처음엔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뭐 이러겠죠.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. 자꾸만 어디 계속 다치고 뭐 저는 좀 심하게 몸이 어렸을 때는 건강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. 그걸 좀 제 성격이 그렇다고 막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긍정적인 편이에요. 긍정적인 편이어서 별로 그런 걸 다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많이 다치더라고요. 한 5개월, 6개월 사이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다리 마비가 오고 그리고 뭐 무릎이 연골이 찢어진다든지 그리고 코가 갑자기 막혀 양쪽이 막혀갖고 수술해야 되고 그게 한 5개월, 6개월 만에 계속 그렇게 확 왔어요. 그래도 저는 안 하려고 그랬죠, 이거를.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실령님들이 앉으시려고 하면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건드시더라고요. 제일 약한 부분 건드신다고 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가 다치든 뭐 하든 안 할 마음이 컸는데 저 사실 엄마가 좀 많이 아팠어요. 갑자기. 같이 아프신 거. 그렇죠. 제가 이제 내 고집을 안 꺾으니까 네.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다. 엄마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병명 없이 그냥 입원을 했어요. 한 2주 동안. 밤만 되면 아파 죽겠는 거야. 엄마가. 그래서 이제 그게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나서 결심을 했죠. 근데 또 쉽게 결심을 했더니 결심을 할 때부터 조금씩 좋아지시더니 제가 신굿 받고 나서는 퇴원을 하셨어요. 그러면은 본인이 신이 왔다고 알게 된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? 보통적으로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그렇죠. 무속인 집을 찾는다던가 하진 않잖아요. 저는 사실 또 무속인 집, 무당집 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.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 궁금증도 없었는데 무당집을 한번 가게 된 거죠. 그게 이제 그 신엄마가 되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들은 거죠. 넌 신가물이다. 넌 신 받아야 된다.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. 거기서 시작을 됐지만 그래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죽어도 난 안 하겠다.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게 왔어요. 그래서 아픈 것도 그렇고 신 받는 그 기간 결심하게 된 기간 그게 좀 빨리 왔죠. 좀 그리고 단명수 네, 뭐 저 만약에 신 안 받았으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진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신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조금씩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.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실령님이 어떤 분이 왔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잘 몰랐어요. 근데 이제 꿈에서 이제 뭐 사실 뭐 어떤 신령님이 있다든지 뭐 어떤 옷을 입고 나오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쉽게 말해서 명패라는 걸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제 꿈을 꾸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시는 모습을 이제 제 신엄마였던 분한테 이제 계속 설명을 했더니 이제 그게 다 신령님이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재작년부터 이렇게 그렇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받게 된 거죠. 예, 그렇게 됐어요. 네.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일에 후회는 없으시겠네요? 제가 결심을 했잖아요. 제가 안 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지만 이왕 했으니까 뭐 사실 이것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 신령님, 내 할아버지, 할머니 모시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결심하고 움직이는 거니까. 아프셨던 어머님은 다 나으셨고요?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으세요. 그것도 인간은 쉽게 말해서
그렇죠. 연세도 있고 인간의 병도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지금도 계속 나아지고 있는 중이에요. 안 아팠을 때가 100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80 정도? 그 정도는 나아지셨으니까. 처음에는 진짜 뭐 앰뷸런스 타고 가고 그랬어요. 예, 네, 밤에 말도 잘 안 나와서 뭐 그러셨는데 뭐 지금은 괜찮아지셨으니까 뭐 그런 걸로 또 어떻게 보면 위안을 삼죠. 아,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결심을 좀 빨리 했다면 뭐 이런 생각도 하죠. 고집을 좀 빨리 꺾었었다면 그럼 좀 부모님까지도 이렇게 안 좋은 게 없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는 하죠 사실.